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12일자 기사에 이 맛있는 걸 한국인만 먹었던 거야? 미국서 매출 90%된 K치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BBQ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미국 등 글로벌 사업의 매출이 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기사예요. 12일 BBQ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이 44,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설립 이후에 역대 최고치다. 고물가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553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13.7%가 줄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1.7%로 같은 기간에 3.6%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이 상승과 밀가루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했고, 특히 세계 올리브 가격이 최대 65%가량 오르면서 발목을 잡았었다. BBQ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늘면서 매출 신기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요 상권의 대형 매장이 늘었고, 케이푸드 맛보기 위해서 주요 상권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도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그러네요. 참 좋은 일이네요. 해외에서도 매출 상세를 보였는데, BBQ의 지난해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 글로벌 진출 이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BBQ는 2003년부터 글로벌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57개국,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대단하네요. 큰 기업이네요. 57개국에 7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규모네요. 특히 미국 판매액의 90%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외식 사업으로, 브랜드 3년 계속 이렇게 선정됐다는 거예요. 올해 초기에는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데이스트 오브 홈이 뽑은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으로 최근 후라이드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후라이드라면 미국이 본토 아니에요? 후라이드 치킨은 미국인데 우리 한국 치킨이 이제 한국화로 만들어서는 세계로 더군다나 미국 본토 그 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 가서 참 90%는 K치킨으로 유명해졌다니 참 즐겁고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 이 한국의 K 문화가 또 K 음식이 세계에 가서 이렇게 명성을 떨리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다 국익에 좋은 일이고 본인 기업들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쁩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 12일자 기사로 이 맛있는 걸 한국인만 먹었던 거야? 미국서 매출 90%뛴 K치킨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